괜찮아요. 이게 궁금한 거를 많이 물어볼수록 좋은 거예요. 예? 예, 그거를 혼자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되면 자꾸 물어봐서 확인도 하고, 예. 선생님들은 많이 물어봤을 때 실력이 좀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끼지 말고 많이 물어보시고, 그죠? 괜히 공부 안 된다고 어디 점보러 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죠? 아니, 이거 뭐 거기서 뭔 대답을 해주겠어요, 그죠? 예? 뭐 태어날 때 책가방을 두고 태어났다는 등 이런 소리 들어봐야 뭐 마음만 아프죠, 뭐.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면. 아니, 예전에 그비올때 공부 안 되고 성적 안 올라가지고 비올때 점보러 간 사람이 있어요. 점보러 가가지고, 예, 거기 그 관상 봐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주인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태어날 때 책가방 두고 태어났다고. 예. 그래갖고 그 양반이 깔끔하게 접었잖아요. 예, 그리고 해외 이주 나간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왜냐면, 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늠을 해보세요. 민법하고 학계론이 있을 때, 어느 게 이해도가 내가 조금 맞나? 내용을 들었을 때. 그러면 걔는 내가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과목이 있으면 걔는 보완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두 과목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평균 60점인데 한쪽이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나중에 평균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2차만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 1차에서 한 문제 부족하고 2차도 됐는데, 아, 실제로 그런 양반들이 있어요. 예?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차도 다 됐는데 1차만 한 문제 되면 되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한 문제 걸려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 행정심판 청구 내가지고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게. 근데 발표가 났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표가 나면 관계없는데 또 변화가 없으면, 그죠?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죠? 열심히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체킹을 해가지고 물어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 물어보기 쑥스러우면 단체로. 야, 이거 좀 대신 물어봐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253페이지 가면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있어요. 예, 요 투자론은요, 매년 한 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예, 그래서 단일 단원으로는 간평하고 비중이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산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예, 이렇게 언급이 돼요. 여기 시험 목차는요, 부동산 투자 이론하고요.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두개준 거고요. 이 사이에 가게 되면 화폐 시간 가치라고 있어요. 예, 그게 원래 이제 앞에 기초 분야에서 단원이 있어야 되는데, 기초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수년가, 내부 수익률, 미래 가치, 현재 가치 하면 어려우니까 이게 투자론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투자 이론에서는 이거 배우시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 있죠. 포트폴리오 이론까지는 이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라는 자체가 위험 관리 기법이에요. 내가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면은 높은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리스크도 커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여갈 수 있는,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투자 분석은요, 예를 기초로 이루어져요. 현금 흐름을 기초로. 근데 요 현금 흐름이라는 게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매각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요 기법 있죠. 기법 중에 보면 할인 기법이라고 있는데, 할인 기법은 이두 가지를 다 구해야지만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비할인 기법이라고 있어요. 얘는 영업 현금 흐름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시험상에서는 얘도 이론과 계산으로 나올 수 있고요. 얘도 이론과 계산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이쪽에, 여기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부분은 수익률 계산 정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거를 배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은 이 투자라는 것도 있죠. 예. 투자라는 건요, 미래 수익하고요, 현재 지출 있죠. 이거를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집어넣죠. 예금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겠어요? 미래 더 큰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내가 지출하는 금액보다는 미래에 더 큰 뭐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투자하는데, 문제는 현재는 확실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미래 얼마의 수익이 나올지를 전혀 모르면 우리는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최소한의 뭐는 주냐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정보가 확률로 주어지는 거예요. 미래 경제 환경이라는 게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고 또는 정상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따른 확률값을 주어지게 되면 그 확률값을 가지고 투자자는 요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 있죠? 예, 요거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번에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뭐 후베이성인가 우한에서 그게 창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발생하기 한 몇 달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사업하겠다고 한식당 하겠다고 가가지고 또 쫙 해서 한 몇백 평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기 다 집어넣고 인테리어 공사 다 하고 전단지도 막 뿌리고 이제 개업할 날만 남았는데 터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는 거죠. 아마 그 양반이 일로 들어와 있거나 거기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으나 그 전에 그러면 이 양반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업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투자자가 사업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면 겪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해서 얻어지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은행에 투자하지 않고 이런 다른 사업에 투자하게 될 때는 내가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된 수익률을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투자자는 내가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한 수익률 있죠. 요구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내가 기대할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나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실현 수익률이에요. 이건 결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오거나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투자 이론에서는 투자자가 기대했던 수익보다도 더 큰 수익이 나오거나 더 작은 수익이 나오거나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는 다 리스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어쨌든 간에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니까 위험의 대가인 수익을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장에서는 이거 배우는 거예요.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뭐 수익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보편적으로 넣어드린 건데 이건 이제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은 먼저 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는 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예금했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 이자 줘요 안 줘요? 자, 그러면 만기가 돼서 다시 1억이라는 돈을 찾죠. 그럴 때 이자 수익은 있어도 이 원금 자체에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내가 5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6억에 팔 때 6억에 팔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임대 사업을 하면은 이 사이에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요, 목적이 틀려져요. 소득 이득만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요. 단기간에 양도 차익만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지렛대 효과라고 있죠. 이번에 시중에서 갭투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5억짜리 부동산인데요. 이 중에 3억이 전세 들어가 있고요. 1억 8천이 융자가 끼어 있어요. 그러면 내 돈은 얼마만 집어넣으면 돼요? 예. 2천을 집어넣어서 5억짜리가 만약에 6억이 된다라고 그러면 차액이 1억이 남잖아요. 근데 원래는 자기 돈 2억을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죠? 그냥 2억 가지고 얼마? 1억 버는 꼴밖에 안 되는데, 2억이란 돈을 쪼개죠. 그 10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10채로부터 채당, 한 채당 1억씩 해서 한 10억을 벌수 있다는 거야. 그게 지렛대효과의 논리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게 가능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를 지렛대를 삼냐면, 얘네를. 전세하고 융자 있죠. 예, 이거를 지렛대 삼아갖고 투자 운영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뭐 받아서? 대출받아서 적금에 집어넣죠. 그러면 지렛대 역할을 얘가 해줘요, 못해줘요? 못해주죠. 적금 이자는 대출 이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입을 동반해서 차입금을 지렛대 삼아서 수익률을 오히려 높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나요? 뭐 이런 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밑에 가면 투자의 단점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단점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뒤에 가시게 되면 위험에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만 거기 4번에 가시면은 소유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놨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뭐 은행에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막 이래야지 막 이자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이자 수익이 들어와요. 근데 부동산 임대 수입은 가만히 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임대 물건 관리도 해야 되고 임차자 관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의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의 고려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는 그냥 뭐 참고하셔도 돼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냥 참고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면은 내용은 좀 길어지는데 시험상에서 크게 활용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학개론 교과서들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서 그냥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오래전에 번역이 된 거여서 예, 또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 가면 중간에 부동산 투기라고 돼 있죠. 예, 그것도 참고사항이에요. 예, 부동산 투자하고 투기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개가 될때 이용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갖고 판단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고 다뭐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 258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해놨죠. 예,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요, 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등 모든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는요, 수익을 얻는 대가로 이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산마다 발생하는 수익률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또 부담해야 될 위험의 수준도 어떻게 돼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주식에 투자하든지 채권에 투자하든지 간에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인식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을 내가 산출도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하기도 전에 이미 손해가 발생한 거랑 똑같죠. 그죠? 아까 제가 이거 갭투자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르면 좋은데 거꾸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사단 나는 거예요, 이거. 이래가지고 얘들이 이거 전세금 빼주질 못하니까 경매 붙여가지고 그것도 세입자들 눈물 쏟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고요, 이게. 근데 이게 한때 유행해가지고 대학생들도 투자했다고요. 그죠? 한 4명이 모여갖고 500만 원씩 돼갖고 합치면 2천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천 주고 들어가서 해가지고 얼마 벌면? 1억 벌면, 그죠? 1인당 2,500씩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요즘은 젊은 세대가 재테크나 이런 게 관심이 많다고요. 근데 걔네들도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리는 거죠. 그래도 걔네들은 한채 정도나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여러 채 갖고 수십 채뭐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많단 얘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어디에다 투자하면 수익이 괜찮다라는 소문이 들려올 정도면 거의 한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뒤늦게 여기 돈 싸들고 들어가면은 소액층 얘기한 대로 막차 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차가 막차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타 봐야 막차라는 걸 아는 거죠. 아, 투자가 결코 쉬운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예, 위험이라는 것은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위험이라는 것은 투자 안에서 얻게 된 미래 현금 흐름 또는 수익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즉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를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그래요. 거기 세 번째 줄부터 쭉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가면 끝에, 즉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게 달라지는 거죠. 요게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클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이 차이가 다 위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평균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분산 또는 표준 편차에 의해서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번에 분산은 뭐를 분산이라고 그랬어요? 분산. 응? 분산. 이게 분산이에요. 자, 예상한 결과하고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걸 통계학적인 용어로 분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의 의미는 예상한 결과하고 뭐하고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가 분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크기 있죠?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이 크기를 측정한 거를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표준 편차라는 건요, 투자자가 기대한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 있죠? 그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보이시나요?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같죠. 그리고 정규분포를 가정하게 되면요, 왼쪽과 오른쪽의 발생 확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50대 50으로. 그러면 A를 놓고 보면요, 13%가 될수 있는 확률이 절반이에요. 지금 13%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6.5% 나오겠죠. 괜찮아요. 우리가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17%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8.5%예요. 두개 더하면. 그러면 B를 가보게 되면 5%가 될수 있는 확률이 절반이래요. 그럼 얼마겠어요? 2.5%. 25%가 될수 있는 확률이 절반이래요. 그러면 12.5죠. 그럼 얘도 몇 프로예요? 15%예요. 그러면 두 개의 투자 안에 뭐가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A는 이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가 2%예요. 그죠? 13과 17이니까. 근데 B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죠. 그러면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그러면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작은 한을 선택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크면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예요. 투자자가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지면 뭐가 크다? 위험이 크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위험이 작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애들 있죠. 예, 그게 그 밑에 가면 위험의 유형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용어를 물어봐요, 시험상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업 위험이에요. 요 사업 위험이라는 건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도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 건강, 질병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예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왜 사드라고 아시죠? 고고도 미사일이라고. 걔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중국 애들이 삐져가지고 관광객을 갖다가 통제했잖아요. 그래서 또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간신히 조금 살아날만 하니까 또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될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또 스포츠에도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국제대회 갔는데 맨날 우리나라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올림픽도 못 나가고 어디도 못 나가고 그러면 애들이 삐질 거 아니에요. 한국 가지 말자. 한국 물건 사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불매운동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업위험의 종류를 보면요. 얘가 그 시장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운영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위험? 예, 위치적인 위험. 이런 다양한 요소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위치에 대한 거는 갑자기 주변에 있던 수요가 확줄 수도 있죠. 주변에 기반 산업이 됐던 공장이 폐쇄하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훅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이 또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금융위험이라고 있어요. 자, 요 금융위험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있죠. 순수하게 이 지분이 있죠. 지분이라는 건내 돈이에요. 내 돈만 갖고 투자하면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저당이라고 그래요. 대출이에요. 저당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뭐를 받아서 투자하면요. 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은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금융위험이. 그러니까 금융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융자 안 받아서 쓰면 돼요. 내 돈만 갖고 투자하면은 무슨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을 동반해서 우리가 투자라는 이유는 무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험에 가게 되면요. 기억에 마지막 줄그두 번째 보면 투자 금액을 전부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을 때는 금융적 위험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렛대 효과라고 있는데요. 예,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안 해도 되고요. 예, 돌아올 때 계산하면 또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계산 논리가 간단해요.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건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데서도 해보니까 계산 논리 나오면 처음에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계산 문제는 별도로 또 해요. 네, 계산 문제는 따로 다루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다만 지렛대 효과의 의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렛대라는 게 뭐를 지렛대 삼는다는 얘기예요. 전세금, 융자금 있죠. 저거를 지렛대 삼아서 투자 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분 수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리는 방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위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 있죠? 예, 그럼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 어렵잖아요. 또 대출에 따른 이자율이 높아질 수도 있죠. 예, 이런 식의 문제가 됐을 때. 예. 그게 이제 법률적 위험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인플레 위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인플레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럼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대출자가 있고 차입자가 있잖아요. 누가 손해겠어요? 대출자. 대출자가 금융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자는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줄 때 고정 이자율이 있고 변동 이자율이 있죠. 예, 그러면 무슨 이자율로 대출해 줘야 돼요? 예. 이거를 고정 이자율로 대출했을 때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두번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별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 투자자 있죠? 투자자는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 위험은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업 위험 겪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사업 안 하면 인플레 위험도 겪을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해요. 요구 수익률을.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것 같아요. 아파트가 있고 주식이 있죠. 어느 게 유동성이 좋아요. 현금 할 수 있는 게. 5억짜리 아파트 있죠. 얘 100만 원에 팔면 바로 팔려 안 팔려요. 바로 팔리는 거. 이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억짜리 자산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2월 25일까지 3억 만들어야 돼요. 3억 안 만들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을 현금 3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금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동산 5억짜리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현금할 수 있는 방법은 5억에서 4억 한 8천, 5천 이렇게 내놓는다고 팔리진 않아요. 급하면 이렇게라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현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가치 손실이 있죠. 그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부동산은 고가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고려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물건을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난 분이 있어요. 실상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 있죠. 예, 양도 차익도 얻을 수 있고 운영 기간 중에 적정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으면 꽤 괜찮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할 때는 둘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만 충족이 돼도 투자할 수 있다고요. 정년 퇴직한 양분들은 노후를 대비해서 안정적인 임대 소득만 주어져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 금리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장의 금리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그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올 때 한번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이자율의 변화는 투자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자본 환원율을 배웠을 때 그 종합자본 환원율의 크기에 따라 투자 가치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종합자본 환원율이 뭐냐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죠?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하고요. 그 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의 그 기준이 좀 틀려요. 그건 나중에 배우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투자에 대한 대가로 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게 수익률이에요. 그죠? 예. 요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쓰는 게 수익률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내가 투자한 돈이 있죠. 이게 순수익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임대수익이에요. 예, 부동산 이 시장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익률의 크기는 임대수익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대수익이 크면 클수록 뭐가? 예, 부동산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요 수익률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종류를 보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기대 수익률은요. 예, 요거는 그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내부 수익률하고 100% 같은 개념은 아닌데요. 예, 여러분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약 같다라고 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요구 수익률은 다른 말로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요게 이 투자 자본의 기회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있죠. 예, 그거를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자, 이때 요구 수익률에 대한 구성에서
나중에 이제 그 요구 수익률의 크기가 나오는데 뒤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돼 있어요.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무위험률 있죠. 이게 정기예금 이자율 있죠. 또는 국공채 이자율 있죠. 그거를 반영한 걸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만약에 몇 프로라고 그래요. 2%.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의 기회비용인 거예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정기예금에다가 투자했으면은 몇 프로의 이자 수익은 얻는 거예요. 2%. 근데 나는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이걸 포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다 돈을 예치하게 되면 추가적인 위험 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추가적인 뭐를 감수해야 돼요? 위험. 사업위험, 뭐 금융,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투자자는 요구해야겠죠.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내가 가다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영을 한 것이 무슨 수익률이다. 그러면 최소한 투자자는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기에서는 최소한 몇 프로? 6%의 수익은 요구하는데 이 임대 사업으로부터는 이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뭐할수 있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에서 얘가 상승하죠? 무위험률이. 그러면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도 커지겠죠. 근데 얘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하락하게 되면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작아지니까 요구 수익률도 작아지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두번 냈어요.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킨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간단하게. 그다음에 실형 수익률은요. 이거는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후적 수익률이죠.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알아두실 거는 얘네 둘 있죠. 얘네 둘은 사전적 수익률이에요. 얘는 사후적이죠.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의 비교,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의 비교,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요건 이제 용어에 대해서도 출제한 선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262쪽에 가면 상단에 양가로이번의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있죠. 그걸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관계를 보시게 되면요.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죠. 그러면 투자를 채택을 해요.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죠. 그러면 투자를 기각을 해요. 그리고 얘네 둘이 같을 때가 무슨 상태? 균형 상태라고 그래요. 자, 이 경우는 조금 아까 제가 이렇게 했었죠. 자, 내가 여기다 투자할 때는 최소한 몇 프로의 수익을 요구하는 거예요? 6%. 근데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6%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보다도 수익이 작으면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얘네가 선택이 돼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투자안이 있는데요. A, B, C 세개 투자안이 있어요.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얘는 10%, 얘는 8%, 얘는 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투자하면. 그러면 세 개의 투자안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애가 A잖아요. 그럼 A를 선택해서 투자를 결정하냐면 그렇진 않아요. 얘가 수익률이 제일 크더라도요. 투자자는 얘하고 비교해야 돼요. 얘하고 비교해서 얘가 아무리 크게 나오더라도 내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의 수익이 안 나오죠. 그럼 투자가 기각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내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꾸준히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상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것도 있죠. 그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란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요, 투자 가치가 무슨 가치보다, 예, 시장 가치보다 작다라는 거. 이 얘기는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번 설명해 드려요. 이 균형 과정을 도출할 때. 근데 이거 왜 냅두냐면 이게 계산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이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일단 요거는 이해하시겠나요? 요거? 근데 이제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 있죠? 항상 정형화된 상태로 주지는 않아요. 예. 뭐 이런 식이 있죠? 요거 수익률이 예, 요거 순위이 기대수보다 작을 때 있죠. 투자한다 안 한다. 해야죠. 얘가 얘보다 작다는 얘기는 기대순위이 얘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문맥을 바꿔서 순간적인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외워서 들어가면 어려운 거예요. 어?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돼 있었을 때 문맥이 바뀌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한다고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263페이지에 가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있죠. 예, 한 5분 쉬었다가 보게 해보시죠.